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컴퓨터 파워 케이블은 안녕들 하신가요? 칙칙한 검정색으로만 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설마 알록달록한 케이블은 아니겠죠? 암튼 케이블 상태가 극혐인 당신을 위해 맥스엘리트에서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바로 맥스엘리트 프리즘 슬리빙 케이블 5종입니다 카본 블랙, 크리스탈 화이트, 화이트 앤 블루, 레드 블랙 앤 그레이, 에다가 케이스에 RGB 떡칠을 하는 요즘 추세에 맞춰서 레인보우 RGB가 나오는 요 슬리빙 케이블까지 총 5종을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일단 이 슬리빙 케이블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돈지랄이에요. 없어도 되거든요. 뭐 컴퓨터 쓰는데 뭐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지장 있는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팔리느냐? 이뻐. 케이스랑 보드랑 그래픽카드랑 다 화이트로다가 딱 맞춰놨는데 케이블이 검정색이야. 봐. 아니 검정색은 양반이지. 뭐 노란색, 빨간색 막 이런 그런 색이야. 봐. 아 바로 조립하다 뒷목 바로 잡는 거예요. 근데 이 뒷목 잡는 순간에 슬리빙 케이블이 있다면 슬리빙. 아무리 거지 같은 파워를 쓰고 있어도 파워 끝에다 이 슬리빙 케이블만 연결해주면 케이스에 들어가는 이 파워 케이블은 아주 깔끔하게 된다 이겁니다. 뭐 슬리빙 케이블 자체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 맥스엘리트 프리즘 슬리빙 케이블은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가격이 굿. 요 밑에 1층에 깔려있는 슬리빙 케이블 세트 하나가 27,000원, 요 위에 있는 RGB 제품은 33,000원입니다 그냥 치킨 한 마리 안 사 먹으면 살 수 있는 그런 부담 없는 가격이에요.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기존 제품들보다 가격대도 약간은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무려 5종이나 나왔습니다. 먼저 카본 블랙이에요. 그레이 계열 색상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따로 시스템에 깔맞춤을 하신 게 아니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크리스탈 화이트예요. 케이스와 보드, 그래픽카드를 화이트로 깔맞춤하셨다면 이거 외에는 선택지가 없겠죠? 실물로 보면 훨씬 이뻐. 화이트 앤 블루 색상도 독특한 조합인데요. 뭐랄까? 딱 여름 분위기 물씬 나는 색조합인 것 같아요. 핑크 케이스에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레드 블랙 앤 그레이예요. 에이수스 로그 케이스에 번들로 제공될 것 같은 색조합이죠. 케이스 검정색으로 해놓고 내부 LED 빨간색으로 맞춰놓으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LED 슬리빙 케이블이에요. 이건 불빛 들어오는 걸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죠? LED 효과가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어떨까 싶고 RGB 단자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RGB와 동기화도 가능하게 했으면 더 좋았지 싶지만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튜닝이면 충분히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요 제품들의 장점. 원래 이런 슬리빙 케이블을 사면 요 슬리빙 케이블 고정하는 요 플라스틱 쪼가리 막 500원씩 받고 팔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24핀 메인보드 주전원선에 4개, 8핀짜리 메인보드 보조전원선 쪽에 8개, 그리고 이 6플러스 2핀짜리 그래픽카드 보조전원선 쪽에 총 4개를 지원해줘서 합이 16개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혜자 아줌마가 굉장히 생각나는 구성입니다. 정리하자면 가격도 괜찮고 품질도 좋은데 내부 구성품까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RGB 슬리빙 케이블의 효과는 약간 딱딱한 점이 아쉽습니다. 만약 이 RGB 슬리빙 케이블이 시스템 RGB와 동기화를 지원한다면 가격은 조금 오르겠지만 구매자가 줄을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RGB 슬리빙 케이블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밑에 층에 있는 이 일반 슬리빙 케이블들은 그만큼 품질, 가격 어느 하나 깔 게 없는 제품입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손님이 오셔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